친구들,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해요. 119, 119, 불 났을 땐 119, 119, 119, 불 났을 땐 119. 친구들, 다 함께 도와주러 가볼까요? 준비됐나요? 출발! 아, 차차차차차차. 옷을 갈아입어야지. 이게 맞을까? 그럼 이거? 이건가? 맞았어. 소방관 옷으로 갈아입자. 짜잔!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이야! 괜찮아? 네! 텐트쌤이 불났을 때 대피 방법을 알려줄게. 입과 코를 막고,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계단으로 달려가요. 조심히! 아,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으로 달려가요. 어? 저게 뭐지? 친구들, 불 몬스터를 피해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탈출해요. 자, 출발! 친구들, 조심해! 자. 오. 불 몬스터다! 자. 이쪽이야.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잘 막아야 해. 몸에 불이 붙었어요. 몸에 불이 붙었다고? 튼튼쌤이 방법을 알려줄게. 제자리에 멈추고, 제자리에 멈추고, 바닥 엎드려, 바닥 엎드려, 뒹굴뒹굴 뒹굴어요. 잘했어. 다시 달려 달려. 와, 또 몸에 불이 붙었어. 멈추고, 엎드려. 뒹굴어요. 정말 잘했어. 친구들, 거의 다 봤어. 조금만 더 힘내서 탈출하자. 자. 탈출 성공. 어? 불몬스터. 자, 받아라. 이야. 친구들, 도와줘! 힘내라! 텐트쌤! 힘내라! 텐트쌤! 힘내라! 텐트쌤! 힘내라! 텐트쌤! 힘내라! 텐트쌤! 우와! 친구들, 앞으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지? 불이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19에 신고하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은 채 계단으로 조심히 이동해요. 몸에 불이 붙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엎드려서 뒹굴뒹굴 뒹굴어요. 잘 알겠죠? 맛있다. 어?
고기도 있었네. 아, 배 아파. 아우, 배. 도와줘요, 투텐쌤. 배가 아프다고? 친구들, 우리 함께 도와주러 가요. 자, 다 같이 출발! 아, 차차차차차차. 옷을 갈아입어야지. 이 옷을 입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맞아. 의사 옷을 입어야지. 기다려! 금방 갈게! 괜찮아? 튼튼쌤이 한번 볼게. 열이 나고 배가 꼬르륵? 너 식중독에 걸렸구나. 조심했어야지. 튼튼쌤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깨끗이 손 씻기 깨끗이 손 씻기 사이사이 깨끗하게 익혀서 먹기 익혀서 먹기 끓여서 먹기 끓여서 먹기 보글보글보글르르르. 아!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하는구나. 잘했어! 예! 손바닥에 세균들이! 친구들, 보글보글 거품 공격으로 세균들을 무찔러요. 세균맨, 내가 간다! 후!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친구들, 보글보글 손을 씻으면 세균들을 무찌를 수 있어. 얍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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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하! 야! 보글보글 발사! 친구들, 정말 잘했어. 손을 깨끗이 씻어야 세균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어? 아니, 어? 저거 내가 아까 먹었던 음식이잖아. 덜 익은 음식이잖아. 덜 익은 음식에는 세균들이 있을 수 있어. 친구들, 음식은 꼭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해요. 자, 뜨거운 불 공격으로 세균들을 무찔러 볼까요? 세균맨, 기다려! 자! 어? 친구들, 음식은 꼭 익혀 먹어야 돼. 나의 공격을 받아라! 거의 다 왔어. 힘을 내. 어? 아, 세균 대장이다. 나의 불공격을 받아라. 이야! 친구들 도와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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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친구들 모두 잘했어. 이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잘 알겠지?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음식은 꼭 보글보글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요.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